5.7원 컨디션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겁니다. 이제 엔더가 있고 낫이 있고 OR이 있죠. 우선순위는 낫이 가장 높고 그리고 엔더 마지막으로 OR이 가장 낮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특히 세 번째 경우 A and B and C에서 만약에 A가 true 그리고 B가 false면은 이거 두 개가 이미 false가 되어버리죠.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end는 express, evaluation 하지 않습니다. 그냥 통과해버리죠. C는 건드리지도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. 바로 false라는 답이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A and not B or C 이렇게 적어 놓았을 경우 이게 제일 먼저 되니까 가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가로 표현되고 그 다음이 end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되죠.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것이 가독성이 훨씬 좋습니다. 프로그래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쓴 코드를 읽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가독성이 높은 방향으로 적도록 습관화해야 됩니다. 이건 습관의 문제지 뭐 불편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. 자, 두 번째 보면은 스트링에 이렇게 1, 2, 3에 요 널과 트론드하임과 해머댄스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입니다. 그런 다음에 난널에다가 이것을 넣는단 말이죠. 넣는데 OR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값이 있는 거 들어가는 걸로 끝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링을 넣으려고 했죠. 근데 널이잖아요. 그래서 NO. 다음 OR에서 스트링 2를 넣습니다. 널 트론드하임이 있죠. 이걸 넣었습니다. 그러면은 스트링 3는 아예 이베리에이션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난널을 이베리에이션 하면은 이렇게 트론드하임이라고 두 번째 게 들어가 있죠.